기회가 많아 본인한테는. 제사주예요. 어떤 기회. 그죠? 근데 그거를 본인이 기회가 와도 흘러가는 사람이 많아. 근데 본인은 그렇지 않아. 굉장히 예민해. 돈 버는 일에는 네. 이게 촉이 딱 서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어떤 템포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야. 네. 어떤 기회를 놓치지 않아. 그걸 잡아. 그리고 운적으로도 그렇다고 봐야 돼. 네. 본인이 운적으로도 그걸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두 개의 문서, 인간의 문서, 이제 결혼 혼인을 이루는 문서와 내가 사업을 넓혀갈 수 있는 문서가 있다. 이렇게 해. 이게 지금은 시작하고 본인이 그렇게 했다지만 본인이 연구를 하고 있잖아. 지금 네. 본인이 하는 일에 내가 조금 더 다른 케어서라도 내가 조금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 네. 맞아요. 확장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네. 그죠? 네. 근데 그게 내년이에요. 혼인을 이루고 하면 어떻게 보면 처복이 있다 그랬잖아. 네. 처복이 있으면서 인간이 새로 들어오는 거야. 본인의 네. 집으로 인간이 새로 들어오면서 그게 인간, 이제 말하자면 처가 될 사람이 복을 갖고 온다 그러지 왜. 네. 궁합을 그래서 보는 거잖아. 네. 다른 식구가 우리 집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 식구가 괜히 잘못 들어와서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또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 네. 그래서 궁합들을 보고 어른들이 보는 거는 그러는데 처의 복은 따라 소리가 나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집착이 강한 사주야 보니. 집착? 네 그렇죠. 응? 모든 거에 대해서 집착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실 세종시에 연구도 없고 근데 이제 사실 뭐 정말 전단지 한 장도 안 돌려봤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분당에서 가지고 내려오면서 동네 그 주위 동네 한 2, 3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 업종이. 근데 여기서 1등 아니면은 내가 내려온 이유가 없다 생각해서 진짜 한 6,000원짜리 하나 8,000원짜리 하나 팔아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 동네에서 그래도 3등 안에는 들어가요. 이제 1년 됐는데 가게한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자리를 많이 잡았고 입소문이 정말 많이 났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신청해서 온 이유가 예, 저도 물어보고 싶고 이제 아버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은 재작년부터 제가 어려워지기 너무 시작하더라고요.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사람 다 잃고 사실은 뭐 저는 제주도도 못 갈 정도로 출국 금지에 징역을 갈 뻔했어요. 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재판을 한 1년 8개월 동안 받고 결국엔 무죄가 났는데 이제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느 이제 다른 곳에 이런 데 가서 했는데 이제 기도를 하나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네. 그 제가 뭐 신묘장부 대단하니 인명진언 천수경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경을 한 600일 조금 넘게 하루도 안 빠지고 항상 자심하다 매일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재판이 정말 저는 제가 감옥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너무 억울하게. 근데 희한하게 경찰에서도 손을 들어주고 검찰에서도 손을 들어주고 법원에서도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잘 해결되고 그때부터 이제 꿈을 너무 많이 꿔요. 꿈을 꿈을 정말 많이 꾸는데 누군가한테 나 이런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면 가족조차도 정신병자라고 볼 정도로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 꿈을 많이 꿔요. 제가 지금 엊그저께도 그러고 최근에 너무 많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런 법당을 들어와요. 그러면 할머니 저렇게 할머니 같은 불상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 사람처럼. 그런데 눈물 흘리는 것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말을 하시고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 근데 내가 도와주마 막 이러면서 이런 꿈 꾸고 정말 이 방만한 불상이 옥황상제라고 하시면서 막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호랑이가 꿈에 너무 자주 보여요.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 자주 보이고 호랑이가 말을 하고 할아버지가 오래 안, 할머니는 오래 안 됐고 할아버지가 오래됐다 이러면서 무서우니까 꼼꼼히 호랑이가 네 마리가 저를 보고 오더라고요. 그 꿈속에서 저희 집이라고 가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집 마당에 호랑이 네 마리가 막 이렇게 돌더라고요. 마당에.
난 죽을까봐 겁이 나서 도망을 가는데 졸졸졸 쫓아오더니 아 난 죽었다 했는데 그중 네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할아버지가 오래됐으니까 할아버지를 모시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꿈을 깼는데 또 다른 호랑이 또 호랑이를 꾸면 집안에 또 호랑이가 있어요. 그런데 황후가 처음에 황후였다가 그리고 이제 백호로 변했다가 집안에 엄청나게 큰 멧돼지랑 막 흑색 말도 보이고 그리고 뭐 막 그런 아무튼 그런 막 신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꿈꾸고 아무튼 뭐 불쌍히 말하는 꿈도 많이 꾸고 그런데 사실은 좀 아버지가 갑자기 너무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4월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지금 전신 마비가 됐거든요. 경추가 다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를 하면서 왜 이런 자꾸 가족의 우환만 주고 힘이 드는 일들만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좀 살려주시고 저를 좀 일으켜 주실 거니까 제가 혼자 답답하니까 기도하면 혼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잠을 들고 시계 보니까 꿈을 꾸고 시계 보니까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이런 법당에 이런 선생님 의자에 위아래로 하얀 옷 입고 제가 앉아있고 엄청 저런 큰 장군 칼 있잖아요. 그걸 하늘에다 들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그리고 다음날에는 누군가에 쫓겨서 하얀 눈이 보길래 그걸 탁 열고 들어갔더니 큰 방울이 있더라고요. 나무에 매달린 이런 방울이 있는데 이걸 흔들어야 내가 산다 혼자 이러면서 그걸 막 흔들기 시작했어요. 꿈에서. 그랬더니 뭔가 쫓아오는 게 누군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는데 아 이제 됐다 난 살았다 그냥 혼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꿈에서. 그래서 또 다음날 꿈을 꾸는데 혼자 막 올라가요 어디를 딱 보니까 하늘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하늘에. 근데 하늘에 큰 궁궐이 하나 이렇게 구름이 떠 있더라고요 집이. 거기 가니까 4,5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다들 다 이렇게 수련하고 있는 돌을 닦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어떤 여자분이 보살이라고 하면서 어떤 불상 앞에 전부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징을 쳐줄 테니 테스트를 보겠다고 지금부터 하겠다고. 근데 뒤에서 어떤 분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비를 해요 절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꿈에서? 네. 제가 계속 이러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징을 친 분이 뭐가 달라졌는지 맞춰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불상의 어디가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 테스트면은 너는 가야 된다 그냥 이러고 꿈을 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제가 기억 안 나는 것도 너무 많은데 이런 꿈들을 너무 많이 꿨어요. 신하고 연관된 꿈이구만. 네 그런 꿈들이 혼자 답답하니까 절에 그러니까 원래 집안이 불교예요. 절도 많이 부처님을 섬기고 공도 많이 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너무 답답을 해가지고 어느 절에 갑사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뭐 계룡사 줄맥에 있는 그런 절을 이렇게 다니는데 쉬는 날에 종종 거기 딱 산에 딱 올라가는데 산 중턱에 계룡산이라고 써져있는 비석 위에 큰 호랑이가 한 마리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옆에 오면은 진짜 텔레비전 보는 것처럼 막 이빨 보이면서 으르렁거리는데 제가 옆에 가면 그렇게 온순할 수가 없어요. 호랑이가 꼭 개를 다루듯이 제가 목줄이 이 차에 있으면 제가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호랑이를. 그러면서 호랑이가 막 말을 하고 저한테 그리고 막 멧돼지를 잡으러 가. 멧돼지가 꼭 한 번씩 큰 멧돼지가 숫돼지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크기가 너무 커요 멧돼지가. 높이가 거의 제 키만 한 그런 멧돼지.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꿈들을 너무 많이 꾸고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겠어요. 자다가 눈을 떴는데 이제 막 잠들랑 말랑인데 분명히 누가 팔을 건드렸어요. 이렇게 올리는
근데 눈을 탁 뜨니까 안방 천장에 엄청 큰 한복을 입은 사람, 연두색, 초록색깔 같은 큰, 그러니까 팔이 너무, 옛날 임금님들이 이렇게 입으면 커서 헐렁헐렁 하잖아요. 꼭 그 우주 체험할 때 예능에서 보면 이렇게 막 공중 하늘 이렇게 나르잖아요. 딱 그런 식으로 느낌으로 하늘이 천장에 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으로 느껴본 게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고 이 팔 건드린 느낌이 나고 내가 눈을 떴을 때 너무 잘랑말랑인데 왜 건드려 하는 마음에 탁 치고 보고 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나 한번 이제 운전을 하고 코너를 딱 돌았는데 하체는 보이는데 상체가 안 보여요. 분명히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아 저게 귀신인가?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자리 다시 가봤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지가 뭘 입었는지 신발을 뭐 신었는지까지 정말 정확히 봤거든요. 그런 것도 보이고 기도하다가 소리도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막 우는 울음 소리 너무 많이 들리고 기도하다 보면 막 코에서 막 소독약 같은 냄새가 막 걸리 소주 냄새가 막 나고 이래요 계속. 아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나 근데 그냥 저는 다른 욕심 없고 뭐 아버지 사분하기 전 이런 것 떠나서 그냥 제 업장 소멸하려고.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은 건달밥을 먹고 살았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저도 서울에서 참 불법적인 일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참 나쁜 행위도 많이 했고 뭐 때리기도 많이 때렸고 뭐 나쁜 말도 구업도 많이 했고 그렇게 건달로 살았으니까. 네. 그래서 참 저 이제 저 지금 여자 만나고 나서 똑바로 살아야겠다. 올바르게 살아야겠다. 근데 배운 기술도 없고 공부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장사를 해보면서 뭐 그렇다고 음식을 할 줄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도전해본 거죠. 뭐 똑바로 살아야 되니까 돈 조금 덜 벌더라도 인간답게 살아보자라고 생각해서 업장 소멸하려고 업장 소멸하면 앞으로 더 잘 되면 잘 되겠지 나쁘게 되겠나 싶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초도 많이 키로 다니고 사네 그랬는데 그런 꿈을 꾸면서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저한테 제자의 길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은 제자를 허무나도 아낀대요. 아끼지만 네가 이 길을 인간의 마음으로 버티면 네 주위를 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개소리 하고 있는 아니요. 이랬어요 저는. 아니요. 이랬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무섭고 진짜 이게 귀신이 있고 신이 있구나라는 게 저는 느껴지는 게 대답을 하면은 꼭 꿈으로 그걸 선물받아요.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제가 더군다나 이제 다른 건 다 떠나서 아버지가 너무 건강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저러고 있으니까 한 번은 제가 혼자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할머니가 양손을 붙잡고 부축이면서 막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꿈에. 아버지를? 네 근데 아버지는 이미 다친 상태예요.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지금 살아있는 외할머니긴 하신데 외할머니가 좀 심해기도 있고 많이 아프세요. 외할머니도 얼비치는 거야? 살아계신 그러니까 분 엇보인다 그러죠? 그렇지. 그게 외가줄래 조상인지 친가줄래 조상인지 모르겠는데 외할머니가 똑같은 분이 두 명이 나오더라고요. 옷도 똑같이 입고 그럼 양가부리가 다 들어오는 거야. 근데 할머니가 왼손을 잡고 똑같은 외할머니가 왼손을 잡고 해서 아빠를 결국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살려주신다고 그러고. 아빠는 이 목걸이 걸릴 힘이 없으니까 걷는데 뒤를 왼쪽으로 돌면서 아버지가 나 저를 보면서 너무 행복하게 울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그 꿈을 탁 깨고 나서 아 살려주신다는 뜻인가 보다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기도만이 살 길이다 해서 그 꿈을 꾸고
바로 저는 산으로 갔어요. 산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갔거든요. 혼자 자서 밤에 기도를 산에 가가지고 하는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한 대여섯 명 여자들이 막, 그러니까 사람 말이라고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 말이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으로 막 외계어라고는 막 깔깔깔깔깔깔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솔직히 깜짝 놀래 무섭죠. 저는 그것도 아닌데 그럴 때일수록 더 크게 막 경을 막 읽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저는 그냥 저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냥 막 혼잣말을 제가 던지더라고요. 까불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기도에 방해되니까. 그래서 또 기도를 막 시작하고 막 열심히 하다가 또 그런 소리가 들리면은 솔직히 두렵고 무섭고 제가 지금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에 방해되지 않게 이 잡신들을 좀 다 쳐달라고 혼자 그렇게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집중이 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것도 없고 그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삶 이렇게 한 2년을 그렇게 살았어? 네,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거는 어떻게 알았어? 제가 많이 다닌 건 아닌데 그 아까 말씀했던 그 제가 이제 그 힘들 때 막 재판 받고 이럴 때 너 가르쳐줬어? 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사실은 네가 이렇게 가야 될 제자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기도를 처음에 알게 됐고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계기가 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양가 부리에서는 같이 들어오는 게 맞아. 할머니 자들이 네. 응, 그런 건 맞고 어찌 보면은 지금 꿈으로 선봉받은 걸로 봤을 때는 제자가 분명해요. 네. 어?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꿈으로 나타나는 게 좀 희박하지. 네. 제자들. 근데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꿈도 맞고 네. 받아 모셔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 본인이 네. 받아 모셔야 되는 것도. 근데 본인은 사업을 해야 되잖아. 네. 그치?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이 꼭 이걸 거부하면은 물론 그렇지 무당을 하려고 했을 때 돈을 벌려고 무당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내 주변을 가지고 힘들게 하고 내가 그걸 버티질 못해 내 눈으로 보잖아. 내가 무당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나서는 내 주변의 어떤 상황들이 나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되는구나 해서 어쩔 수 없이 울고불고 이 길을 가는 거야. 무당들이 저 때문에 꼭 그런 것 같아서 그렇지. 죄책감이 너무 크더라고. 그렇게 느껴져서 그냥 나를 내려놓고 내가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만은 내 주변을 하나씩 주변을 갖다 치고 결국은 주변을 치고 이제 나도 치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 길을 가는 거지. 이를 악물고 가는 거지. 그치? 근데 본인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본인이 뭐가 됐든 내가 1등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네. 그랬잖아. 그치? 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해 있는 과정에서 해나가는 과정에서 네. 일단은 꿈에서 선봉을 어른들이 보여주고 어른들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내가 봤을 때는 그 길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가게 할 때도 터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터줏 때가 선봉까지 저는 다 받았어요. 가게를 시작할 때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꿈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되게 도와주고 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해서 가게가 너무 잘 됐는데 이런 쪽을 많이 다녔네. 제가 정말 이렇게 점사를 보러 다닌 거는 딱 네 번 다녔어요. 네 번. 근데 그런 말을 어떻게 알아? 불려준다 이런 소리. 유튜브 엄청 보잖아. 그런데 저 사실 정말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걸 해야 된다고 소리 들었을 때도 정말 관심도 없었는데 일단 그런 죄책감이 들면서 어차피 일단은 뭐 인간이 하는 일이고 이것 또한 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떠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못 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잘 버는 사람은 분명 뭐 이렇게 법당을 모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가는 길이지만 인간의 노력이 없이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가는 거를 가야 된다면 가는 거고 가면 미친놈처럼 여기서 이 분야에서 내가 1등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냥 혼자서 그냥 혼자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제가. 혼자? 네. 기도면 기도, 뭐 배우면 배움, 공부면 공부. 그냥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해서 꼭 다른 거에서 1등이 아니라 여기서 1등하면 되겠다. 내가 밖에 나가면 현실 사회가 나를 보고 내가 무당인지 스님인지 어떻게 알겠냐. 결국 사회는 냉정한 사회는 내 주머니에 돈이 있냐 없냐, 저 사람의 행실, 성격, 돈 딱 요것만 보더라고요. 보니까 냉정하게 밖에 나가면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뭔 상관이 있겠나. 이게 그냥 혼자 이런 말을 하고 제가 혼자 막 생각을 하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내가 너무 슬퍼가지고 혼자 펑펑 울어요.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근데 그렇게 막 우는 도중에 혼자 말을 하기를 이놈아 이놈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그냥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 왜 나 이 말 어떻게 했지? 울면서 그 생각을 또 해요. 근데 그분이 아무것도 오셔서 모르겠어요.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지. 이렇게 신이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야. 정말 그렇게 울어본 적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상황이 상황인지 아버지가 참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고집을 꺾으려고 그렇게 하셨구만 먼저. 그러니까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어요. 본인은 고집을 꺾으려고 그렇게 보여주셨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본인이 아버지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그치?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은 본인이 이런 쪽으로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그리고 본인의 고집을 꺾고 가기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빌어서 난 자식이라고 내가 처음에 그랬잖아. 귀한 자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집안으로 봐도 아버지 부리, 그치? 아버지 부리 쪽에 또 분명히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지. 그 사고 나기 전날에 제가 사실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사고를 하도 많이 치고 다니니까 학창시절부터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 정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아버지가 어디를 가든 무얼 하시든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디 간다고 갔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갑자기 쓰러져서 거기서 숙소에서. 그때 어머니가 여기도 자기를... 아버지가 뇌야? 네? 뇌졸중 뇌출혈 같은 거야? 아니요. 뭐 경추가 부러져서 신경을 눌러서 신경 그치? 네. 근데 제가 어머니가 아빠 내일 어디 그 친구들이랑 저기 간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평소에 들었을 때 전혀 가면 제가 그날 딱 그런 거예요. 가게를 도와주러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가지 말라 그래. 왜 갑자기 네가 왜 아빠가 가지 말라 그래요? 아 사고 날 것 같아.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딱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왜 그 말이 튀어나왔는지도 좀 모르죠. 근데 그날 새벽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병원 이송 중이랑 보호자 되시냐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그리고 좀 대충 누구를 보면 나와? 느낌이 있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느낌. 엄마나 아빠 둘 중에 없을 것 같고 참 집은 참 형태만 집이지 그지 같은 곳에 살 것 같고 그런 거를 맞춰요. 이거 잘 되겠다. 어떻게 그러니까 사주팔자만 보면 제자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